한참 잘 시간에 텅 빈 놀이터를 지키고 있는 형제가 있었으니. 형, 나 졸려. 조금만 참아. 엄마 아빠 금방 올 거야. 나 잘래. 알았어. 형이 업어줄게. 자. 어우, 의자 타네요. 형이라고 다 저런 건 아닌데. 네. 형제가. 네, 아주 의자 타네요. 어? 엄마! 엄마? 나 내려줘. 알았어. 가자. 아니, 얘들이? 여태 앉았어? 기다리지 말라니까. 제가 밀게요. 나도. 가자. 야, 힘껏 밀어. 네. 부모님이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려운 살림에도 티없이 맑은 아이들. 바로 남진이와 남호 형제였다. 천국의 아이들. 새벽까지 일하느라 아침에야 잠든 부모님 때문에 언제나 아침 식사는 남진이와 남호 몫이었는데. 형, 오늘 반찬은 뭐야? 너가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 야, 신난다. 참, 치과방 챙겨야지. 의지가 타네요. 계란 한 개밖에 없어. 얼른 먹어. 형은 안 먹어? 난 어제도 먹어서 싫어. 학교 늦겠다. 빨리 먹어. 한참 많이 먹고 클 나이. 그러나 남진이에겐 항상 세 살 터울 동생 남호가 먼저였다. 세상에. 이남진, 선생님 실내화 바꿔 신어 몇 번 말했어? 내일까지 실내화 바꿔 신어. 선생님 너무 하시네요. 선생님 알면서. 거지래요. 맞아, 쟤네 집 산꼭대기에 있다 그랬어. 실내화가 다 떨어져도 사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 가난은 11살 난 남진이에게 너무 큰 아픔이었다. 부모님은 이제 사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철이 없네. 안 그런 곳이 더 많겠죠. 형, 집에 와서 나랑 팽이치기 하자, 응? 그래. 야, 이남진, 우리랑 축구할래? 축구? 축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로 좋아하는 남진이. 안 돼, 나랑 팽이치기 하기로 했잖아. 알았어. 야, 너희들끼리 하면 안 돼? 좋아, 너희들 다시는 안 껴줄 줄 알아. 이제. 바로 하네. 형, 화났어? 아니야, 얼른 가자. 동생 때문에 좋아하는 축구마저 못해도 불평 한번 하지 않는 형. 남호에겐 최고의 형이었다. 내일까지 실내화 바꿔 신어. 오늘은 기다리지 말고 일찍 자. 알았지? 엄마! 왜?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저기... 저 실내화 하나 사주세요. 아유, 뭘 끔지락거리고 있어. 시방이라 안 나갈 거야? 예, 알았어요. 문 단속 잘해라. 네. 가정 환경 탓에 욕심 한번 제대로 부려보지 못한 남진이가 또래보다 더 어른스러운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다. 형, 앉아? 할 일이 있어서. 왜, 잠 안 와? 그러면 형이 재미있는 얘기 해줄까? 화창한 봄날 호빵맨과 피카츄가 봄소풍을 가는데. 그게 뭐야? 언제라도 계속될 것 같던 그 밤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아유, 피곤하다. 왜 자는 거야? 아유, 피곤하다, 일로 와. 에휴, 불쌍한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아, 이제 세상에. 실내화가 이렇게 낡았는지도 몰랐네. 우리 애는 워낙 착해서 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실내화도 내가 봤으니까 그 지경인 줄 알았지. 어린 게 오죽하면 실내화가 이 지경이 되도록 말 못했나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달려오겠습니다. 남진아. 이걸로 실내화 사. 알았지? 엄마. 어여 가. 학교 늦겠다. 네. 엄마는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없이 살아도 우리 네 식구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 실례해 주세요. 어, 벌 사이즈가 얼마냐? 220이요. 220? 네. 아,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네. 어, 나무야! 나무야! 나 나무야! 여기 있으면 어떡해! 싫어. 맨날 그러면서 안 사주잖아. 마음 같아선 짜장면이 아니라 탕수육이라도 사주고 싶은 남진이. 하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휴. 실내가 포기했네. 하나는 안 먹어? 하긴 또 안 먹어요. 한 배불러. 그렇게 갖고 싶던 실내와 맞바꾼 짜장면 한 그릇. 그것이 남진이가 동생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꼭 새 걸로 사서 보낼게요. 어쩌... 네. 그럼. 가정사정을 모르시나 보죠. 다녀왔습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 그러지 않고 저는. 네, 봐봐. 맞아요. 너 엄마가 실내화 사라고 준 돈 뭐했어? 어? 뭐했어 이 녀석? 뭐했어? 엄마 형 때리지 마! 어디다 쓴 거야? 어디다가! 아, 그만 좀 해! 일 안 나갈 거야? 시간 없어. 아버지 맨날 재촉하세요. 너 엄마 갔다 와서 아주 혼날 줄 알아? 알았어? 형 괜찮아? 내가 미안해. 괜찮아. 지금도 그때 때린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러는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이지, 그게 마지막일 줄은. 어머. 아, 예, 자꾸 지쳐놓는다. 예. 아유, 다 드셨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아니, 지금 바쁜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요 닭꼬치 다 떨어졌어. 빨리 준비해. 예, 알았어요. 착한 아들 손찌검 한 개 내내 걸리던 엄마가 남진이에게 줄 새 실내화를 들고 집에 갈 시간만을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각. 형, 라면 먹자. 너 혼자 먹어. 형이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 거야. 알았어. 먹자. 어? 김치가 없네? 어우, 좋아.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 그것은 엄청난 불의의 시작이었다. 때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이웃에 사는 이 씨.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고. 이게 무슨 냄새지? 누가 물 태우나? 동생을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뛰어든 남진이. 야, 이거 쓰고 빨리 나가. 이대로 나무만 탈출하면 되리라 생각하던 바로 그때. 뭐야, 갑분이네. 세상에 이게 무슨 난리야? 어? 이미 번지기 시작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었고, 그것이 남진이의 마지막이었다. 남진아!
저, 형! 형은! 뭐, 못 났어. 아, 뭐야? 아! 겨우 11살, 채 펴보지도 못한 너무 어린 나이, 남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났다. 아직도 자고 일어나면 내가 금세라도 엄마 부르며 올 것만 같아요. 하루에도 100번씩 이게 사실이 아니라 꿈이길 빌고 너무 보고 싶어요.